조경이다. 오빠. 네. 나 여기 뭐 배우러 왔어요. 뭐? 비밀이야. 오빠 왜? 나는 얼마 전에 게임 녹음한 게 하나 있거든. 근데 어제 연락이 와서 오늘 무슨 게임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 오빠도 도타2 녹음했어요? 어, 했지. 아, 뭔지 알겠다. 뭐지, 의미심장한 웃음은? 뭔지 알겠다. 아, 그 도타에 되게 유명한 성우들 많이 나갔잖아. 그쵸. 어, 나도 불러주시더라고. 아, 진짜 뭐야. 아, 참, 너. 아, 너, 네가 나보다 먼저 녹음했었지? 아, 그 요술사요? 아, 맞아요. 오빠는 뭐 했어요? 나는 리치라는 캐릭터인데. 리치? 안 어울리는데? 아니야, 얘가 이렇게 그 차가운 도시남자 같은 그런 아, 뭐야? 야, 나 얼음 쏘고 막 그러는 역할이야. 잘 어울리네. 되게 차가워. 아, 근데 오빠 더빙 말고 게임 좀 해봤어요? 게임 해봤지. 어, 오빠는 게임 좀 하지? 그치,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게임 되게 조금 어렵다는 말이 많았거든,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걱정하면서 했는데 튜토리얼도 되게 잘 돼 있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 아, 그래요? 아, 나는 아직 좀 너무 초보라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자꾸 죽어요. 그래, 원래 죽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오늘 알려주신다고 오라고 해서 왔거든요. 나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아마 그럴걸? 어, 근데 이분은 아까부터 네. 계속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공TV에서 저 해설을 맡고 있는 박대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예, 네. 많이 뵀어요. 아까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뭘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 오늘 이제 두 분 알려드린다고 약간 세팅하고 이런 거 뭐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최대한 이제 입문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네, 맞아요. 네.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하나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네, 게임, 괜찮습니다. 네, 게임을 네. 많이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 저도 그런 적이 벌써 한 3, 4개월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네. 일단은 네, 제가 화면으로 봤었는데 이제 인터넷을 봤었거든요. 성우분들이 이제 더빙하고 있는 이런 영상들 봤었는데 오늘 만나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네. 해설님 해설하시는 거 화면으로 보다가 네. 만나서 너무 영광이에요. 연애 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 일단 성우 그래도 좀 애착이 가는 영웅이잖아요. 아무래도 직접 하신 게 그 네, 요술사나 리치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혹시 초보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일단 리치는 괜찮아요. 아, 리치 괜찮은가요? 네. 괜찮죠. 네, 최후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영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고 계시는 요술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 저 요술사 너무 매력적이라서 네. 해보고 싶은데 좀 어려워서 오늘 열심히 배우려고요. 그렇죠. 자, 일단 들어와 보시면은 네, 그 화면 제일 왼쪽 위에 상단에 네. 이제 책자형이 표시된 게 보이거든요. 네, 여기 네네, 있네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거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네, 그걸 눌러보시면은 옆에 이제 유저들이 올려놓은 아이템 빌드라든가 아니면은 아이템 추천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토대로 이제 게임에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네, 그 제일 위에 거를 일단 클릭을 해보세요.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 네,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 조회수 순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네. 그 다음에 이걸 닫아주시면은 그 스킬 창에 이렇게 네모나게 오렌지색으로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부터 개발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네. 추천을 해주는 그렇죠. 시스템인가? 아, 되게 좋네요. 그렇죠. 네.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네요. 네네. 이것만 알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스킬을 선발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저는 처음에 저걸 몰라서 네. 아, 이걸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저 책자형 눌러서 제일 위에 있는 추천수가 많은 네. 걸 클릭하면 그렇죠. 알아서 그렇죠. 추천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제일 쉽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단 첫 스킬은 그대로 한번 찍어줍니다. 네. 네. 리치는 E 스킬이고 요술사는 W 스킬이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템을 보시면은 이것도 그 사람이 올려놓은 대로 이제 추천 아이템. 아. 상점을 열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대로 사주시면 돼요.
정말 쉽네요. 네, 굉장히 쉽죠. 네. 이거를 모르면은 이제 무슨 템을 사고 무슨 스킬을 네, 연마를 맞아요. 해야 되는지 그 고민부터 시작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 네. 이걸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나는 스킬도 모르고 아이템 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아 그 고민이 싹 지금 해결이 됐어요. 네. 이 라인이라는 거는 뭐 탑라인, 미드라인, 이렇게 버텀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중에 초보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라인이 있나요? 일단 여기가 레디언트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쪽 지역이 레디언트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뭐 상대방이 다이어 세력이라고 하는데 레디언트 기준으로는 이제 바텀 라인이 세이프 라인이라고 그냥 여기를 가시면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아, 저 지금 맨 밑에 있는 저 라인이요? 네. 네. 아. 왜냐하면은 이 포탑 근처에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면 포탑으로 바로 도망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레벨링과 골드를 좀 벌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예. 전 시작하자마자 저 제일 중간에 있는 빨간색 아 저게 저기구나 하고 저길로 바로 갔다 바로 죽었죠. 나도 처음에 그랬어. 제일 밑에 있는 라인이 제일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타는 일단 기본적인 룰은 이 민지메이어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죠? 네. 상대방 빨간색 이런 게 포탑이라고 하는데 건물이에요. 건물 상대방 네. 건물 이거를 깨는 게임이에요. 아, 포탑을 네. 깨는, 다 깨면? 다 깨면 이깁니다. 아, 그렇구나. 네. 특히 본진에 있는 요 제일 큰 거, 이거를 깨면, 요새를 깨면 게임이 결정적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좀 많이 죽어도, 네. 피를 많이 먹어도, 결국에는 이걸 깨야 이긴다는 거죠. 아, 네. 저기가 핵심이구나.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여술사를 처음부터 하는 걸 한 10분 정도 보여드리고 미치도 한 10분 정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인게임에 들어가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은 네, 훨씬 더 재밌게 이제 뭐 정확하게 할 수 있긴 한데 아, 네. 어, 네, 시간 관계상 조금 아쉽긴 아~ 하죠. 아, 네. 아~ 제 욕심 같아서는 뭐 다 하고 싶긴 한데. 아 그럼 네. 만약에 오늘 방송이 반응이 좋으면 네. 다음에 저희 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요? 아 그럼 되겠네. 그때 또 보여주시면 되니까 네. 일단은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셔야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믿음이 가네요. 일단 제가 그냥 혼자서 나와가지고 막 설명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한번 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미남 성우분이기 때문에 아직 넷은 중에 아, 미공개를 하고 있어요. 말 더듬으시는데요? 아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경직돼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오늘 나가면 또 인기가 네. 올라갈 수 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리치 성우가 공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 그렇네요. 오늘 그렇죠. 이제 게임 안에서도 한번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이제 하다가 한번 네. 해주세요. 네, 그 대사들을 한번 리치 대사. 리치 대사를. 네. 제일 기억나는 대사가. 아 그렇죠. 네, 대사가 아닌데요. 네. 대사야 이거 대사처럼 해야 돼 이게. 아, 네. 맛있게 기대가... 먹겠습니다 이런 네. 느낌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더빙이 개인적으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게임의 재미를 또 두 배 세 배 이렇게 맞아요. 올려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이제 저희 한국어 우리나라 네. 말이 나오면은 굉장히 몰입도 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영문판은 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이게 네. 느낌이 확실히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제발 빨리 한국어로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네. 빨리 힘써주세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옆에 네. 뭐 가져오신 거예요? 얘 누구예요? 네, 얘가 이제 도타로 좀 짐꾼이죠. 아, 짐꾼을? 그 보상의 짐꾼 줬다는 네. 짐꾼이요? 실제 짐꾼입니다. 실제 데려오셨구나.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얘는? 제 가방과 휴대폰을 책임지고 있는 짐꾼이에요. 짐꾼 안녕. 진짜 개그리겠네요. 날개는 언제 가니?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돈이 없어서 아직 네. 그렇구나. 220원이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못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날개 달아줄게. 날 수 있도록 해. 너무 귀여워요. 아 그러니까요. 역시 짐꾼 네. 좋아하신다더니 네.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네요. 촬영도 항상 데리고 다니시나 봐요. 그렇죠. 거상이거든요. 네. 네. 이때까지는 설명 위주로 막 해드렸으니까 네. 한번 도타라는 게임은 이렇게 해야 이긴다. 이제 탑을 한번 다 밀어보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네. 믿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로비 방을 일단 파서 3대3으로 이제 보타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네. 리치가 등장했네요. 이동성 얼마 왕자, 리치가 왔다. 네, 이렇게 했어요.
방금 시키려고 그랬는데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아니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설님은 어떤 캐릭터 네, 하시나요? 저는 라이온이라는 영웅을 골랐는데 이 영웅이 정말 좀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그런 영웅이에요. 키가 좀 작긴 네. 한데 이름 멋있는데요? 네, 라이온인데 이제 키도 좀 작고 외모도 뭐 리치나 연수사에 비하면 굉장히 좀 뭐 안 좋다 이런 평가가 나 있는 영웅인데 이럴 때일수록 막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라봤습니다. 그럼 라이온이랑 리치랑 유술사가 게임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짐꾼은 제가 사겠습니다. 네. 네, 저도 포지션 자체가 이제 리치랑 라이온이 겹치는 포지션이에요. 네, 서포터입니다. 근데 얘도 체력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네. 그래도 리치랑 거의 비슷합니다. 공격력도 평타도 45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가운데 라인을 한번 가보죠. 네. 사뿐사뿐 뛰어가자. 리치는 뭐라고 하고 가시나요? 리치는 오한이 느껴지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느껴집니까? 아, 제가 라이온 이거 대사를 하면 좋은데 라이온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네. 라이온 일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역시 리치 네. 리치니까요. 오한이 느껴지세요. 그렇죠. 자, 요술사는 W 스킬 그 다음에 E 스킬을 찍어주세요. E 스킬이 이제 힐링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체력이 빠졌을 때는 E 스킬을 누르고 체력을 채워주면 돼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아군도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3대3 싸울 때는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 영웅을 잡는 레벨은 2레벨 되면 잡을 거예요. 여기서 굳이 이제 크립을 때리지 않아도 한 이 정도 거리만 있어도 경험치는 같이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포터들은 사실 그다지 크립을 먹는 욕심을 안 내는 거를 배우면 좋아요. 자, 2렙 찍으셨나요? 네, 레벨이 올라갔네요. 네, 그러면은 리치는 Q, 그 다음에 요술사는 W를 이용을 해서 한 명을 네, 잡을 거예요. 일단 뒤로. 네. 뒤로. 이게 포탑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자, 뒤에 있다가 제가 앞으로 나오면은 잡을 겁니다. 네. 자, 다들 모이죠? 가운데. 자, 하나, 둘, 셋 한번 갑시다. 가면은 리치는 Q, 요술사는 W. 자, 고고. 자, 요술사 어디 갔죠? 요술사 여기 있어요. 아, 자, 백. 너 누구를 보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역시 순발력이 중요하군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네. 리치도 목단과 한번 드세요. 네. 근처에 나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요 아래쪽에 오시면 있거든요. 네, 왼쪽도 좋고요. 네. 그리고 두 개 동시에 먹는 효과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이제 하나를 먹으면은 다 먹고 나서 네. 쪽부터는 안 되는 거군요. 영웅 초상화 옆에 보시면은 쿨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없어지면은 하나 더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트라이입니다. 배신이 아니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날아다니는 새 보이시죠? 네. 쟤한테 가가지고 W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슬로우가 걸려요. 그리고 나서 막 때리면 됩니다. 가까이 가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거리 정도에서도 괜찮은가요? 지금 거리가 조금 멀고요. 그 사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안 됐나? 네. W의 커서를 올려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네, 올렸어요. 네. 그러면 사거리가 표시가 되죠?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살짝 먼데 그러면 약간만 앞으로 가서 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리치 준비하시고요. 네. 자 갑시다. 자, 요술사. 자. 네, 이번에 다 걸었어요. 자 와서 네. 때려야죠. 와서 때려야죠. 네. 자 일단 백. 안 돼. 네. 자. 엄마야. 도타의 기본기는 실패할 것 같다. 그러면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네. 아 이게 빠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이 막타를 쳐서 키를 따고 싶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진짜 그걸 참아야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저거 따라가다가 죽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 그러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팀 게임이기 때문에 한 명의 캡틴이 있어요, 팀마다. 그 캡틴이 바로 오더를 합니다. 바로 빼, 뭐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트라이 한번 가봅시다. 오늘 몇 번째 트라이에 잡을 수 있을지. 자, 갑시다. 자, 간다. 슬로우. 아, 도망갔어. 자, 빨리 와요. 자, 때려, 때려, 때려. 자, 백, 백, 백. 요술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술사가. 싫어. 자. 너 자꾸 이럴 거야? 저, 최고예요. 영상해 주세요. 자, 리치는 이렇게 되면 이제 크립을 먹어서 만화를 조금 수급을 해요. 네. 네, 우리 편 아군 크립을 먹고, 네,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자, 크립을 먹고 뒤쪽으로 다시 한번 오시고요. 자, 지금이 우리가 몇 번째 트라이죠? 세 번째요. 네. 네 번째 같은데요? 아니에요, 세 번째. 그렇죠? 원래 네. 3, 3번이니까 세 네. 번째는 또. 세 번째. 이게 사전골에 들어야 되잖아요. 네. 들어온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W로 클릭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슬로우가 걸리잖아요. 느려져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때리면 돼요. 아, 네. 자, 사가 때린 거 보고 들어가지는. 네. 자, 이번에도 세 번째 트라이죠, 저희가. 네. 정확하게 세 번째. 네. 네, 죄송해요. 자, 한번 뒤로 빼죠. 자, 제 영웅이 지금 가운데로 나왔잖아요. 네. 이럴 때가 잡기가 가장 좋아요. 아, 자, 그럼 지금 자, 갑시다, 갑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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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자. 일단 리치는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어디 갔어? 안 돼. 요술사 어디 갔죠? 어디 갔지? 너 자꾸 왜 자꾸 배신하는 거야? 네. 자, 자, 세 번째 트라이를 위해서 또 만화 수급하고요. 네. 리치도 이 스킬로. 일단 신발을 하나 사서 배달을 시킵시다. 우리에게는 지금 기동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속력의 장화 450원짜리 이걸 하나 사세요, 전부 다. 네. 네. 그럼 F2를 두 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진쿤 화면으로 가죠. 네. 그럼 자신이 이제 사놨던 신발이 저기 보관함에 네,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보관함을 이제 D키를 누르면은 D요? 네, D. 그러면은 이제 진쿤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지금 진쿤을 보시면 신발이 나란히 3개가 있죠? 네. 네, 저희가 하나씩 산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이제 배달을 시킬 겁니다, 하나씩. 택배 네. 서비스네요, 이거.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동성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걸 하나씩 신고 네 한번 잡아보죠. 아, 신발을 신으면 좀 나아지겠죠? 네. 자, 가져가세요. 이게 F를 누르면은 가져가는 거예요. F1이요? F요. 그냥 F. F. 네. 네, 가져가셨네요. 자, 저건 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미드에 모여 주시죠. 그러니까 짐꾼이 이제 자기가 사놓은 짐을 넣고 배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단축키가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알아주시면은 게임하는데 되게 편리합니다. 자, 자, 세 번째 트라이. 자, 자, 지금 위치 괜찮죠? 자, 자, 모여서 갑시다. 자, 리치 들어갔고요. 자, 때려. 요술사 어디 갔죠? 아, 요술사! 요술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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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진짜 사이 좋은 사이끼리 좀 나빠질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잘할게요. 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잘할게요. 죄송해요. 뭐 자세히 말 안 하겠지만. 네. 아니, 이게. 터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집에서 연습할 때는 정말 연습할 때도 죽었어요. 네. 자, 네. 그러면 자, 바텀으로 다 같이 이동합시다. 아, 네, 저 내려가 살래요. 네. 아, 거기 내려갈 수가 있어? 나, 네. 난 다리여서 못 가겠는데? 네. 여기 있네요. 일단 이쪽으로 다 와보세요. 네. 네. 자, 세 명 한 점으로 뭉쳐서요. 세 명 한 점으로. 자, 갑시다! 자, 요술사, 요술사! 자, 와이저, 와이저, 와이저! 자, 자! 요술사! 아! 아! 안 돼! 아, 진짜 아쉽네요, 이번에! 아, 요술사, 한 번만 때려줬어도! 저 이번에도 잘못했나요? 아니, 따라와서 좀,
네. 아, 스킬 순자를 따라가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킬 쓰는데 너무 집중. 제가 멀티플레이가 잘. 이번에는 스킬 써서 뭐. 자. 어쨌든 하나라도. 자, 이거 밀어보자. 그래도. 최대한 상대 포탑 사거리 안 닿는 곳에서. 네. 어, 뒤로 빼세요. 뒤로. 이 스킬, 이 스킬. 이. 이. 회복. 회복. 네. 회복. 자. 저는 도망가기 선수가 되겠어요. 네. 도망만 잘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자. 그, 안 죽는 것도 고수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셋이 모여서 저 한번 가보죠. 아, 이거, 자, 뒤로. 뒤로. 빨리 와, 빨리 너. 빨리 와, 빨리 뛰어. 도와줘요. 뭘 도와줘, 내가 지금 급한데. 자, 이제 잡으러 갑시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준비. 너무 무서워. 준비. 자, 오시고요. 위로. 이죠. 네. 자, 고. 아. 네, 여기서 순간이동 주문서를 하나 사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탑으로 가죠 지금. 네. 탑 보이시죠? 왼쪽 위에. 네, 그쪽으로 갈 겁니다. 오셨나요? 네. 한 명은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킬은 해야죠 우리가 그래도. 저도 하고 싶어요. 자, 갑시다. 트리플 당하고 지금. 네. 위에 보면은 칼 들고 있는 애 하나 보이죠? 위치 좋습니다. 지금 고고고고고. 잡아. 있어요? 잡아. 막차. 자, 궁 없나요, 궁? 리치궁. 아직 안 생겼어요. 아, 자. 안 생겼어. 한 번 더. 아, 누가 잡았죠? 요술사. 아, 그렇죠. 막차의 신인데. 네. 리치랑 제가 많이 때리고 마지막에 돈은 여술사가 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주는 우리가 넘고 지금까지 계속 못하다가 아, 게임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하나 했네요. 자, 우리는 오늘 일단 절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게임에서 나와보도록 하죠. 와. 자, 야. 목표라고 아, 그렇죠. 네. 빠르게 밀고 네. 끝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네. 다음 편에 됐네요. 만약에 다음 편이 방송이 된다면 그때 일취월장에서 네.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제가 잡았네요. 네. 이럴 수가. 왜 억울하지 갑자기. 그럼 나중에 한 판 더 하시죠. 그러려면은 일단 다음에 꼭 다시 해야겠다. 네. 아, 이게 진짜 점점 빠져들어가요. 네. 저 여기 내려앉았다가 저기 화면에 들어갈 뻔했어요. 이게 또 알아가는 재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씩 킬을 해봤을 때도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 이제 많이 한 판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처음에는 어떡하지 하다가 네. 점점 저도 하다 보니까 네. 말을 안 하고 정말 계속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집중을 해갖고. 이분은 정말 네. 방송을 잊고 네. 게임만. 저 되게 좋은 PC방 여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이랬을 때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약간 승부욕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거든요. 네, 하나라도 맞아요. 조금 더 뭐 때리고 싶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승부욕이 있는데 처음 알았네요. 도타가 발견했어요. 승부욕. 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도타 더빙을 하고 나서 네. 이 요술사 캐릭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혼자 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셋이서 같이 하니까 너무 네. 재밌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3명일 때 이런데 5명일 때도 굉장히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서로. 전략적인 면도 많이 달라지고. 네.
서로 막 뭐라고 할 때도 있고 막 전략 짜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할 테니 너가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사실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네. 아 남자들이 왜 이렇게 같이 게임을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해야지? 그랬는데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집에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하는 친구들이 왜 여자친구랑 게임을 같이 안 하는지 그걸 오늘 알게 됐어요. 답답한데 말은 못하고 약간 공감합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상관없고요. 다음번에 제가 실력을 더 키워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피해가 안 가는 네.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죠. 여성분들도 이거 되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근데 봤을 때는 제가 할 수 있으면 네.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지금 하고 계신 여술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난이도가. 아, 네. 그럼 다른 거 하면 좀 더 잘했을까요? 그렇죠. 네. 일단 다른 캐릭터를 하나 더 녹음해야겠다니까. 그렇죠. 진짜 재밌어요. 다음에 네. 또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이만큼 있는데 그거 한 100분의 1도 못 알려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진도가 좀 느려서. 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워낙 그렇죠. 또 많기도 하고 네. 아 다음에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있으려면 이게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그렇죠. 뭐, 도타 관련된 이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뭐 내일 또 뭐냐 도타 투마로 내일 멸망하는 거 아닌가요? 뭐 도타 투어 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생각한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네. 이제 도타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네. 도전 도타투 어때요? 도전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그럼 그걸로 변해. 도경이도 할 수 있는 도전 도타투. 그렇죠. 아.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네. 네. 도전 도타투. 도전 도타투로 그러면? 그러면. 네. 네. 그런 고를 가죠.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걸 많이 기대를 하죠. 그렇죠. 근데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요. 원하셔야. 네. 원해주세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저는. 저희 너무 저희가 이제 워낙 초보에서 네.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네. 실력이 늘어가는 걸 아마 보시면은 네. 같이 보시면서 같이 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참 네. 도타 리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아 이 리그 정말 도타 유저분들이 너무나 기다리던 리그가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넥슨에서 주최하게 되는데. 네, 예선은 이제 6월 30일 날 끝이 난 상태고요. 거기서 이제 제일 잘해서 올라온 8팀이 8강 구도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 언제? 네. 그게 이제 7월 6일 날 개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7월 6일이요? 네. 떨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된다. 네, 제가 또 중계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의욕이 막 넘쳐있는 상태이고. 정말요? 네,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가면 해설인 중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재밌는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네, 두 분도 오시면 굉장히 반갑죠, 저도. 아, 사실. 네. 저 갈 거예요. 아 진짜 가려고? 가서 공부도 배신하게? 아니 그렇진 않고 저는 네. 게임은 못하지만 응원하러 갈 예정이에요. 약간 걱정되긴 하네요. 그러면 오시면 이제 사람들이 저희 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받으러 다 몰리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키가 안 되게. 아, 약간 걱정됩니다. 네. 하여튼 7월 6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NSL 스타터 리그 잘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NSL이랑 도전 도타2 앞으로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